가누다는 제게 뭐다? 가누다는 제게 최송아의 솔직한 인터뷰. 아유, 찜질방에 그거 없으면 아닌가요, 차라리? 저만 좋기 있기 없기. 나를 잊지 말아요. 보고 있어요, 가느다? 이쯤 되면 저뭐 인센티브. 만약에 10개 팔면요, 10명한테 욕 하나도 안 먹을 거예요. 아, 네. 설마 이제 시작이에요? 아, 그냥 가느다는 사랑이에요, 보고 있는 자체로. 가누다는 제게 없어선 안 돼요. 안녕하세요. 최송아라고 합니다. 한국 무용을 좀더 심도 깊게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다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목이 진짜 아팠었어요. 좀 운동을 좀 능력에 맞지 않게 무리해가지고 하다가 원래 약하긴 했는데 이게 딱 하다가 된 거예요. 바로 앞에 정형외과를 갔는데 약간 디스크기가 있다. 그래서 도수 치료를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치료하다가 이제 차례대로 하다가 이렇게 무슨 머리에 이걸 베고 15분 누워 있으래요. 누워 있는데 뭐지? 괜찮네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뼈를 우둑우둑하고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누웠으니까 뭐 때문에 괜찮은지 몰랐어요. 근데 저게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물어봤죠,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 이거 뭐냐고, 이거 제가 살수 있냐고. 이거 의료기기에서 산거 같은데 한번 알아봐 주신대요. 그러더니, 이거 가누다에서 산 거래요. 나오면서 가누다를 검색을 해봤죠, 너무 아프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가까이에 이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로 달려와가지고, 베개랑 머리 내비랑, 그리고 다른 그, 제가 여기까지 아프거든요, 등이. 스파인넷까지 체험을 했는데 안살 수가 없었어요. 좀 통증이 심할 때는 위로 가서 두통도 오거든요. 근데 또 밑으로도 내려가요, 통증이. 그러면 이 양쪽 날개뼈 쪽 근육, 척추 양옆으로 여기가 항상 찌릿찌릿 되게 기분 나쁘게 아팠었어요. 근데 막 누워서 자다가도 아파서 일어나고 생활하는데 계속 불편하고 아프니까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누워보자마자 여기를 싹 풀어주는 거예요. 진짜 시원한 거예요. 딱 누르는 순간 이 찌릿찌릿한 게 거기를 자극을 딱 해주니까 물론 풀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겠지만 너무 시원했어요, 누운 자체로. 한의원 가가지고 침도 맞고 이 치료도 받고 한약도 먹었어요. 그리고 PT 봤는데 PT를 끊어놔도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 아프니까. 맨날 선생님이 이거 누우세요, 현님. 이러고 계속 주물러주고 있고, 한 달에 쓰는 돈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한의원은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뽑아. 네. 근데 이거를 구매하고서 한의원도 안 갔고, PT 가서도 운동 살살살살 했고, 병원에 가봤어요, 도수치료 거기. 그러니까 너무 아팠던 그 고통이 있잖아요. 또 아프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제가 지금 아픈 데는 없는데요. 가누다 교정기 구매하고선 아픈 데는 없는데 불안하니까 한번 봐달라. 맨날 만질 때마다 아, 몇번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최송아님 만져주는 뼈가 없어요. 오늘은 돈 내지 말고 가세요. 그 다음부터 진짜 한 번도 안 갔어요. 여행 갈 때도요. 트렁크에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머리맵이랑 스파인맵이에요. 피부과 가서 피부 관리 받을 때도요. 짧게 3, 40분부터 뭐 한두 시간 되잖아요. 그때도 무조건 해야 돼요. 아, 진짜 어려웠네요. 아, 근데 일단 가누다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냥 스마트폰 안 갖고 갈게요. 제 주변에 사람들은 제가 정말 많이 아팠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의심 없이 그냥 가누다는 좋은 거라고 주변에 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한테 가누다 직원 아니냐고. 그쯤 되면 너 인센티브 받는 거 아니냐고. 보고 있어요, 가누다? 이쯤 되면 저뭐 인센티브. 저요? 제가 진짜 영업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가누다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가는 사람 사랑해요. 보고 있는 자체로. 김희수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최고예요. 고맙다. 가느다.